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백과지식처 전시장입니다. 저희들 이제 그 이영철 선생님 만드신 거를 보면서 계속 탐복을 합니다. 청출어람이란 이야기가 저는 이제 뭐 간혹 다른 사람한테 들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당하다 하면 기분 나쁜데요. 저는 당하는 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같이 공부할 때 같이 연구하고 할 때 나 이렇게 숨어서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뽕잎 식초입니다. 뽕잎은 누에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뺏어 먹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우사리입니다. 겨우사리 식초고 그 다음에 더덕 식초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초석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식초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전 똑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전부 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네. 원래 원물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다.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줄 알고 지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았더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거는 자기가 가진 성질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뽕잎은 이렇게 이제 색깔이 아주 갈색 톤으로 나왔어요. 네. 이거 뽕잎은 그냥 생뽕잎으로 하셨어요? 네. 생뽕잎으로. 예. 이거 상지엽이라고 뽕나무 상자 써가지고 상엽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지를 가지고도 그 뽕나무 가지를 가지고도 하는데 상엽 같은 경우에는 누에고치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몸이 어린 걸 따가지고 어린 걸 따가지고 예예 그 이걸 잘 나가셨어요? 아니, 갈았죠. 이것도 갈았어요. 네. 아, 지금 무조건 이제 잎을 잎이니까 네네네. 예예. 근데 맑게 나왔네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하실 때 잎사귀를 너무 갈아버리면은 이제 지저분해질까봐 이제 그거 하라는데 이렇게 갈아서 하셔도 맑게 이렇게 나온다, 그죠? 멋지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겨우살이 있습니다. 겨우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이뻐요. 네, 이쁩니다. 이것도 이제 겨우사리가 가지도 다 하셨나요? 꽃까지 있는 거. 꽃까지 있는 거 다 하셨어요. 꽃이 붙어 있는 거까지 해서 그리 만든 겁니다. 색깔이 이것은. 너무 이쁘네요. 네. 정말. 근데 처음부터 색깔이 이랬나요?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 겨우사리는 나는 뭐 해볼 틈도 없었고. 네. 그런데 이렇게 대신 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게 쫙 보고 내가 안 한 거 뭔가를 보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우리 취합해가지고 그죠? 네.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사람들은 괜히 비법이네 이래갖고 숨겨가지고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네, 공유하면서도 그게 최고의 것을 찾는 거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노력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손맛이다. 예예 예, 맞아요. 겨우사리 여러분들 겨우사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산다 해가지고 그죠? 추운 겨울에도 산다 해가지고 겨우사리가 되고요. 그리고 더덕입니다. 더덕식초는 그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네, 더덕이네요. 더덕은 사람들이 해보고 향이 안 좋아 그런데 먹기는 달고 맛있는데 근데 저는 엄청 좀 향이 좋던데. 괜찮은데요? 네. 좀 맛이 보고 싶은 그 당기는 맛이 있어요. 네. 더덕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뭡니까 뭐 보혈 작용도 좀 해주고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화금 체질한테 굉장히 좋은. 네. 화금 체질한테 이걸 3이라고 저는 많이 권합니다. 많이 권합니까?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초석잠입니다. 초석잠은 어떤 분 초석잠 하는데 갈색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이색으로. 선생님은 그러면 초석잠 그냥 그대로 살아 있는 거 갈아가지고 하신 거예요. 네.
희한하게 사람마다 솜씨가 다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천년 발효라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건을 만들어주면 균들이 발효를 하니까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초석잠 달콤한 향이 납니다. 초석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초석장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번데기처럼 막 이렇게 생긴 건데 그걸 씹으니까요 아삭아삭하게 수분이 참 많아가지고 특이했었어요. 그래서 장아찌 만들어 먹고 이랬는데요. 이게 향이 좋은 거는 맛도 따라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맛있는 향이 나는 그런 초석장이었고 초석장 그리고 더덕 겨우살이 그리고 복립식초. 정말 선생님 이제 앞으로 이제 선택은 어떤 걸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이제 내 안 하는 걸 하겠다면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전시장에서 유인균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에서 아주 멋진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